제두섬 119 소방대 유명 차련님과 옛 초기 작업을 할 겁니다. 옛 초기가 고장이라 열심히 수리 중이네요. 열심히 수동을 걸어보지만 쉽지 않네요. 이 인열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측이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두 번째로 해보는 겁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발가락 몇 번 달릴 뻔했네요. 옛 초기 작업은 항상 긴장하면서 해야 돼요. 시골에 살려면 이런 것도 배워둬야지요. 멋지게 담겼네. 물 한 잔 마시고 갑시다. 아, 덥네요, 형님. 따뜻하고 좋구만. 죽은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지금 저희 애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얼마라고, 형님? 얼마 얘기했어, 얼마? 30 이상. 예? 30 이상. 30 이상이요? 야, 30 이상. 좋네요. 둘이 사니까 괜찮네요. 조금 남겨놓고 가면 네가 서 내일. 네? 네. 형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디 동네에 사는 누구십니까? 동네도 없습니다. 다리 밑에서 왔습니다. 치돌이에 사는 윤영철 형님입니다. 소방관입니다. 여기 119 저기 위도에 119 전담 의용 전담대. 오늘 알바 나왔어요. 이렇게 애초 작업하려고 알바하고 있습니다. 4시 끝나고 나왔습니다. 4시 끝나고 온 거 알죠? 아, 잠시 쉬었으니 다시 작업해야죠.
이렇게 이제 모아서 심으려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형님이랑 둘이서 여기가 한 300평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오늘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한 이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작업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둘이서 3시간 정도 작업해서 30만원짜리 일을 했습니다. 개꿀. 시골에 오니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네요. 얼굴은 개판났습니다.